바로 직전 맞대결은 화천의 승리. 양팀의 2연전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현대제철 2022 WK리그 3라운드 세종스포츠토토와 화천케이스포의 맞대결 세종중앙공원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홈팀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강가에, 사쿠라모토 나오코, 신다명, 이하인, 조민아, 선수연, 박성난, 광민영, 김수진, 마가이아, 김성미가 세종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화천 케이스포의 베스트 11도 짚어드리죠. 강재순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정보람 골키퍼, 정지현, 이민화, 고유진, 윤지현, 황보람, 이정은, 이수빈, 위재은, 황하연, 최진아가 선발 출전합니다. 사실 팀 분위기만은 좋지 못합니다. 현재 리그 득점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2위인 경주한 수원보다도 휘슬이 불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 색상 유니폼 세종스포츠토토, 화면 오른쪽에 흰색상 유니폼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광민영이 왼쪽 공간 선택합니다. 조민아 로빙 패스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이 공 애매합니다. 그대로 왼발로 건드려봤는데요.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슬아슬했던 김수진의 슈팅. 경기는 세종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선수연 공간 쪽 바라본 수루 패스 박스 안쪽으로 연결이 됐어요. 박스 안쪽 짧은 패스 삼각 패스 이어받았습니다. 마가이아 공간 많은데요. 그대로 왼발 슈팅.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마가이아. 하지만 확실히 지난 1차전에 비교해. 오, 지금 이 공이 애매하게 떨어졌어요. 마가이아인데요. 하지만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사쿠 선수연 박스 안쪽 머리에요. 골대 오른쪽 멀리 갔습니다. 아쉬웠던 김성미의 헤더.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고요. 로빙 패스. 오, 지금 처리가 안 됐습니다. 실수가 나왔어요. 그대로 치고 나가면서 오른발! 골대 왼쪽으로 살짝 삐껴나갑니다. 위재현의 슈팅. 패스 이수빈 등지면서 지켜봤는데 뺏기진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수빈입니다. 침투하던 선수에게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컵에 하! 기다리고 있던 화천 동료가 없었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와 화천 케이스포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대0으로 0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우예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노란 색상이 세종스포츠토토, 화면 왼쪽에 흰 색상이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지금 이 패스 끊어냈습니다. 화천 나가보는데요. 그대로 이수빈 쪽입니다. 침투하는 최진아. 오른쪽에서 낮은 크로스가 연결이 됐고요. 이수빈 쪽 오른발 한번 들어가고 박스 안쪽에서 컵백 시도 수비가 건드렸습니다. 화천이 후반전 이른 시간부터 분위기를 조금 잡아가는 듯한 모양입니다. 짧게 주고받는 과정 태클 깊게 들어갔습니다. 이하인의 반칙. 네, 그리고 웃으면서 정지현 쪽으로 한번 다가가 봤는데요. 정지현은 지금 발목 쪽에 통증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양팀의 선수들이 조금 웃어보면서 소통을 했는데 다행히 정지현 선수 별 부상은 없어 보이고요. 급하게 가진 않고요. 뭐 아직까지 경기 시간 약 29분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밀어준 것 그대로 뒤로 흐릅니다. 황보라. 마가이아 압박 통했습니다. 마가이아예요. 그대로 크로스. 하지만 이 크로스 정보람 골키퍼 잡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서클 근처 고유진 등지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클리어링 멀리 가지 못했어요. 김성미 머리로 마가이아 쪽입니다. 오프사이드 아니고요. 마가이아 달려 나가보고요. 왼발 슈팅까지 임팩트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쉬웠던 마가이아의 슈팅. 화천입니다. 고유진 전방으로 최수진 이어받았고요. 공간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를 보는데요. 최수진이에요. 최수진 오른발 슈팅까지. 하지만 궤적 골문 쪽은 아니었습니다. 빠져나옵니다. 마가이아예요.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박스 근처까지 밀어줬고요. 김성미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머리에 닿고요. 높게 뜹니다. 백은민의 헤더. 최수진 던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츠에게. 나츠 가슴으로 잡고 이어 받고 있습니다. 위재은 센터 쪽. 그리고 빠져나오고 있어요. 연결받고 있음에 팀의 캡틴이 수빈 팀의 선제골을 선물합니다. 스코어 1대 0. 모든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76분경에 화천의 캡틴 이수빈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 1대 0, 드디어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방금은 이 박스 안쪽으로 잘라 움직였었던 화천의 공격 전개가 굉장히 매서웠었고요. 세종 스포츠 토토 팬분들은 이 조미진 선수의 활약을 하루 빨리 보고 싶을 겁니다. 뒤쪽으로 내줬어요. 이 머리. 하하. 정보란 골키퍼 몸을 날리면서 잡아냅니다. 머리와 머리 통통 튀면서 연결됐었던 세종의 공격. 이 패스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강할 골키퍼 멀리 처리합니다. 좋은 트래핑. 김성민 이어받았고 오른쪽으로 로빙 패스. 하지만 이민화가 등지면서 따냈는데요. 빼앗아냈습니다. 빼앗아냈어요. 박스 근처에서 넘어졌고요. 이어봤습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로 흐르는 공. 툭 밀어줬어요. 수비 헤더. 박성란 대기합니다. 오른발로 슈팅해보는데요.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쉬웠던 박성란의 오른발 중거리. 후반전 76분경에 터졌던 캡틴 이수빈의 득점에 힘입어서 화천 K스포가 1대0 승리, 그리고 기분 좋은 3연승을 따냈습니다.